관광객도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가을이라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강원도 그 월정사,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거기를 가려고요. 거기 단풍을 보러 가려고 양품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단풍 찍어 올게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멋진 숲이네, 여기. 어? 전나무 숲인가? 아주 너무 멋진데? 오대산 국립공원을 들어보니까 여기 월정사 입구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조용하게 걸어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게 월정사 1주문서부터 월정사 들어까지 들어가기가 여기가 전나무길이 1km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도 여기 손님이 되게 많은데 아직 단풍이 완전히 들지는 않았지만 아주 멋진 길을 우리도 한번 같이 걸어가봐요. 1km. 향이 너무 좋아. 어머, 전나무 여기 향 좀 봐. 향이 코를 뻥 뚫어지네 아주. 이런데도 사실은 좀 얼마나 건강하실 거냐고. 정말 멋지다. 여기 한 4년 만에 오는데 전나무 향도 좋고 기가 막. 10월 21일 월정사 현재 모습입니다. 단풍이 완전히 들지는 않았고요. 진짜 예년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늦은 것 같아요. 상원사 올라가는 계곡의 동영상 정말 한번 보셔요. 이 단풍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한번 주말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술이야, 예술. 막상 상원사에는 단풍이 없습니다. 상원사,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올라오는 계곡에 정말 환상적인 단풍길을 보고 왔고요. 여기는 상원사입니다. 여긴 단풍 없죠? 아이고, 오대산 길목에 지금 이게 여기 대파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다 장사꾼이 뽑아가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오늘 저기 이삭줄기 했어. 이삭줄기. 근데 못생겼지만 괜찮아. 이삭줄기 했어요.